뮤지코인, 뮤지코인, 뮤지 뮤지 뮤지코인. 좋아했어. 후기 낙찰 받았다. 인썸니아. 어. 얼마에? 25,000원인가? 낙찰 받아가지고 수익률도 들어와. 아주 괜찮아. 근데 형들이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. 이거 아마 여기 뮤지코인 사장님 마음도 똑같을 거야. 이거 어? 수익률 괜찮다 뭐 한다 해가지고 왕창 뭐 사고 막 계속 이거 막 되게 열심히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? 안 돼. 이걸 뮤지코인 사장님이 바라지 않을 거야. 뮤지코인 사장님은 온 국민이 유저가 많아지길 원하는 거야. 그렇겠지. 그리고 이 사업의 관건은 뭐야? 양질의 오래갈 그런 좀 좋은 곡들의 저작 인조권을 가져오는 거야. 이거 그리고 오해하면 안 돼. 저작권 수익에 대해를 우리가 공유하는 개념이야. 인조권은 계약으로 가는 거지. 이거를 막 주식으로 막 쪼개가지고 내가 그걸 딱 가졌다. 그런 개념이 아닌 거야. 이해돼? 계약 관계야. 모든 비즈니스라는 게 우리가 타다도 요즘 새로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 우버도 들어왔다가 저거 했잖아. 그러니까 모든 그 신생 비즈니스라는 게 났을 때 해결해야 되는 점들이 좀 있어.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아직 신생이니까 조금 하다가 그런 것들이 성숙화되면 그렇잖아. 지금 뭐 증권 같은 경우는 예탁원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신규 업체다 보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하면 돼. 이거 너무 좋지. 나 담배 펴. 담배 끊어. 담배 나 한 달에 10만 원씩 펴. 그러면 아, 나 담배 값은 그냥 나는 뮤지션들이랑 수익 공유할래. 딱 사는 거. 너무 좋지. 그치. 근데 이걸 너무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뭐든지 그런 거야. 비트코인도 괜찮아. 조금 이렇게 하는 거는. 그렇잖아. 재미라는 거는. 근데 그게 뭐가 문제돼서 왕창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지금 성장기니까 성장기 사업에서는 잔잔하게 가고 그다음 성숙기로 넘어갈 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겠지. 또 그리고 계약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 법도 좀 변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면 너무 좋은 서비스다 이거. 아 나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. 투자자 입장에서도 회사가 이렇게 와서 아이디어 너무 좋고 비즈니스 스타트 됐어. 그러면 이제 북밸류 책정할 거 아니야. 그 값어치를 책정할 거 아니야. 책정해가지고 아 그럼 우리 사람 모아가지고 얼마 들어가겠어. 근데 몇 가지 이제 보면은 아 몇 가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해결될 게 있단 말이야. 이게 없는 회사는 없어. 무조건 이거 해결해야 될 부분 이 부분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. 근데 시장이 커지면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. 그런 부분들이. 근데 이거를 갖다 개인들이 너무 막 많이 막 하고 했다.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거고 주변에 좀 널리 알려져가지고 이게 회사가 큰 모습도 보고 거기서 우리가 또 소소하게 저작 인조권 수익 공유도 하고 수익 공유에 대한 뭐 권리를 좀 사고 팔고 하는 것도 하고 좋잖아. 꿀이잖아. 음악에 대한 내가 뭔가 이게 장기로 얼마나 될 것인가 좀 떨어질 것인가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 제 감각도 좀 살리고 그런 개념으로 재산을 뭐 이걸로 내가 하겠다. 그건 지금은 아니야. 그거는. 이거 사장님도 아마 이 말씀 하고 싶을 거야. 야,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똑똑해서 내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. 뮤지코인 흥하고 뮤지코인 상한가!